곤약면으로 시원하게 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놔주고 양배추, 적채, 오이, 당근, 조금 열무김치도 살짝쿵 올려줍니다. 열무김치 올린 게 안 보인다. 이렇게 열무김치도 올리고요. 계란이 삶은 게 하나 얹어주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냉면 육수를 부어줍니다. 김가루 드셔보자. 깨를 완성입니다. 좋아하는 김치만두도 5개 찌고 김치랑 열무도 담았습니다. 육수가 점점 녹고 있군요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